저 형님 하는 일 꼭 저렇다니까 내가 언젠가 막 혼내줘야지 정말. 아, 괜찮아요? I'm fine. 괜찮아요. 아니 많이 아플 텐데 잘 참네. 어? 이 돌팔이 이거 이걸 어떻게 복수하지? 열분. 안녕하세요. 아, 글쎄 그놈이 그 여우 같은 기집애랑 친해지려고 날 이용한 거야. 진짜? 그럼 그놈을 그냥 냅뒀어? 그럴 리가. 완전 복수해줬지. 잘했다. 어떻게? 아줌마 누구세요? 어, 나들 그냥 너희들 대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일단 그 여우 같은 기집애랑 친해졌죠. 왜? 일단 친해진 다음에 그 남자의 욕을 열라 했죠. 그랬더니 둘이 완전 멀어졌잖아요. 지금 그 남자에 알아누웠대요. 어머! 어, 너 정말 똑똑하다. 너 공부 잘하지? 꼭 그렇진 않을걸요? 그래 그래.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니? 오늘 언니가 니들 떡볶이 쏠게. 정말요? 어, 고맙습니다. 아줌마 여기 떡볶이 주세요. 튀김도 주세요. 주세요. 안녕하세요, 유 선생. 네. 어머나. 왜 그러세요? 아, 그래요. 내가 졌어요. 뭘요? 나 사실 그동안 유 선생한테 경쟁심 느끼고 있었어요. 그런데 오늘 유 선생의 복근을 보고 아, 내가 기법해야겠다. 하긴 그런 선생 복근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겠어요. 복근이 아니라 고고배가 드셔. 아, 그래요. 분발할게요. 어드바이스 고마워요, 유 선생. 한 60점? 넌 65점? 어, 나쁘지 않아. 70점. 어머, 넌 50점. 어머, 얘! 넌 30점! 무슨 자신감으로 길거리 돌아댕겨? 어, 진짜 눈만 베렸네. 100점! 민준이 형! 어, 야, 대웅아! 야, 오랜만이다. 잘 지내? 어. 형 요새 과일은 짭짤하다며! 한턱 쏴. 알았다, 임마. 다음 주에 한번 보자. 쟤, 어. 전화해. 알았어. 해가! 오, 깜짝이야. 너 방금 그 오빠 알아? 친한 형인데 왜? 나 소개시켜주라. 야, 저 형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너 소개했다가 욕먹을 일 있냐? 아휴. 우리 언니 오래된 지병 있는 거 모르지? 뭐? 누나가? 무슨 병인데? 너 나한테 잘해. 우리 언니에 대한 정보는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알지? 세상에. 뭐 하세요, 지금? 어우, CD로도 가려지네. 아니, 어쩜 이렇게 얼굴이 조망만해요?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데 눈, 코, 입이 다 들어갔을까? 남들이 그러더라고요. 이 작은 얼굴에 눈은 왜 이렇게 크냐? 만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다. 금화 선생은 좋으시겠어요, 얼굴 커서. 어디서나 눈에 띌 거 아니야. 찾기도 쉽고. 부럽다, 정말.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. 뭐? 얼굴이 커서 눈에 띄어?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눈에 띄니? 뭐? 만화에서 금방 나왔다고 네가? 허? 그 만화가 호러물이야? 아니면 코믹물이야? 아, 왔어요? 사장님. 보고하세요. 너무 덥다, 너무 더워. 아, 우리 뭐 먹을까? 아, 시원한 냉면. 나 이거 먹을 수 있나, 먹을 수 있나? 아빠야, 깜짝이야.
식으로 해? 안녕하세요. 저 희진이는 남친 조대웅이라고 해요. 남친? 남자친구? 그 꽃바구니 꽃바구니. 어린 내가.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. 왜 그때 제가 그 때렸던 고등학생 있잖아요. 뭐? 아 그럼 그때 때렸던 고등학생하고 지금 사귀는 거야?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. 저... 누나 받아. 대관령 우유에다가 개성인상 갈아 넣은 거야. 이게 변비에는 직빵이래.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어. 이제부터 누나 변비는 내가 책임질게. 그럼 이따 그 모임에 제 파트너로 가주시는 거죠? 그럼요. 제 친구놈들이 아마 절 무지하게 부러워할 겁니다. 어머, 원장님도. 어머나. 유 선생님 웃음소리 너무 듣기 좋다. 머리요.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? 저도 보이스라면 빠지지 않는데 유 선생 목소리에 비하면 정말 참 부끄럽네요. 왜 저래? 약 먹었나? 이래저래 요즘 유 선생한테 배우는 게 참 많아요. 가르쳐 드릴 수 있다니 기분이 좋네요. 뭐야? 뭔가 있어. 원장님, 환자분 오셨는데요. 그래. 그럼 잠시. 그래? 왜 그러세요? 사실 유 선생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. 왜요? 유 선생 누가 봐도 사실 20대 초반으로 보이잖아요. 어머, 20대 초반은요. 다들 20대 중반 정도로 봐요. 그런데 그런 유 선생 옆에 이 원장님이 계시니까 뭐 아버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삼촌도 아닌 것이 이게 언밸런스 한지라 좀 언뜻 남들이 보기에 불륜으로까지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? 어머, 저흰 그냥 시동호의 친구인데요, 뭐. 그렇죠. 그래요. 그렇지만 그게 너무 오래 붙어 다니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죠. 유 선생님. 어서 가실게요. 네. 자, 그럼 말이죠. 이따 그 저녁 모임에서 뵙겠습니다. 그거.